이번 이야기는 이은지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랑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이랑 남은 시간 보낼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과? 저는 아무렇지 않는 척 하고 싶어요. 평소처럼? 예, 예. 끝까지, 오. 끝까지 그냥. 근데 그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No. 전 준비하기 싫어서. 저는 뭐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은 혼자 시간을, 남은 시간을 보낼 것 같고. 네.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슬플 것 같아, 그 상대가. 정말 괴로울 것 같아. 오늘 제가 준비한 장미의 전쟁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사랑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네. 117명의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여름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스웨덴의 보호소로 오게 된 헝가리 출신의 청년, 바로 미클로스. 미클로스는요, 키는 160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는 29kg. 29kg? 에? 홀로코스트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전쟁 생존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또 스토리 시작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아, 홀로코스트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핵균이 폐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야. 결핵균. 정말 매일 새벽마다 고열에 시달리고 또 너무 힘들었던 미클로스는 악성 결핵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결핵균이 유행하긴 했어요. 결핵균이. 그리고 치료법이라는 게 5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게 나왔으니까 저때 정말 많이 죽었죠. 그쵸. 결핵으로. 예. 미클로스는요, 스웨덴 난민 등록 사무소에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돼요. 자신처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스웨덴에서 치료받고 있는 헝가리 여성들의 이름과 요양원 주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여성들만? 네네, 여성들에게만. 친애하는 누구에게 갑작스런 편지에 예의 없다 생각할지 몰라요. 전 당신과 같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당신의 이름과 나이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알 것도 같아요. 편지를 이만 줄일게요. 의사가 며칠 동안 침대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한 청년이 117명의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왜 보낸 거죠? 키발았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을 찾았어요, 빨리. 아, 근데 사랑할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 아니, 117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사람을.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디어 자체가 좀 혼란스럽고요. 이해 못하는 일이. 그것도 117명 중에 한 사람을 찾겠다는 것도 좀. 이 117명이 요양원에 있는 거고 그들도 시한부 인생인가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 출신 여성, 그러니까 나랑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아남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생존자인 거죠. 아니, 진짜로 근데 저 때는 뭐 복사가 안 되잖아요. 카페인 페이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117명한테 이걸 썼다는 게 맞아요. 이게 일단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네. 미클로스는요, 다행히도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크게 좌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답장이 오긴 왔습니까? 자,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뭐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했나 봐 이러면서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18명의 여성들이 그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18명이? 18명. 그들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이러니까. 그리고 편지로 소개팅을 하듯 자신의 신상 정보, 뭐 취향,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거든요. 와. 찾아요? 거기서 찾긴 찾나요? 여기서요. 네. 자, 운명의 상대를 찾긴 찾았습니다. 네. 미클로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편지가 한 통이 있었어요. 무려 2,500km나 떨어진 액쉐 병원에 입원해 있는 19살 소녀, 바로 아그네스였습니다. 네. 약간 우리 에바 닮았네요. 어머, 그러네. 그러네. 에바는 에바씨 느낌이 있네. 아그네스가 보내온 편지를 보고 바로 운명의 상대라고 딱 느낀 거잖아요. 뭐라고 보냈길래? Kedves Miklós, valószínűleg nem vagyok azonos azzal, akire gondolt, mert bár Debrecenben születtem, de egy éves korom óta Budapesten éltem. Ennek ellenére közvetlen hangú levele annyira szimpatikus, hogy szívesen folytatnám a levelezést. Ráadásul most nagyon sok időm lett. Itt ápolnak az Eksői kórházba. Bo Agnes의 편지가 다른 여성들이 보낸 것과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미클로스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17년 만에 수월도 édesül kétségbe esetek közül, és mindenféle van köztük. De ez itt, ez az egy. Egy a sok közül. A B betűt úgy írja, mint anyám. Urokkal. Az utolsó két sor elmaszat rohadt. Szerintem bőgött. Ráadásul beteg. Na és? Én is beteg vagyok. Voltál már úgy valakivel, hogy elkezdtetek beszélgetni, és hirtelen azt érezted, hogy 100 éve ismered? Lili például ilyen. K런 것 같아요. 미클로스라는 사람은 어쨌든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근데 그 와중에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런 대상을 찾지 않았을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아그네스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건가요? 아그네스는 시한부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아까 홀러코스터에 잡혀 그쵸. 있어서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도착해서야 신장이 망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아그네스도 미클로스가 운명적인 만남,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위로를 줄 수 있고, 네.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그네스는 미클로스의 답장이 오기만을 굉장히 기다리게 됐고요. 그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거예요. 어느새 두 사람은 계속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Way up on a hill, dug in the yard. Washed off. In the fields, it's next to the water.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또 뭐 목소리 한번 듣지 못했지만 이들에게도 정말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게 돼요. 아니.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시련이 생길 수가 있죠? 아그네스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돼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아베스타 보호소 음란 파티 펼쳐 뭐 점점점 음란 파티? 그 보호소가 바로 미클로스가 지내고 있었던 보호소였던 거죠. 미클로스가 있는 아베스타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밤 동네 매춘부들을 불러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기사를 접한 아그네스가 미클로스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약간 믿지 못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막 이렇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한 게 미클로스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게 된 거죠. 마음 주지 말자. 네. 근데 어쨌든 미클로스는 계속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그네스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자 미클로스는 매우 초조했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을 천천히 익혀가던 시대네요. 정말로요. 니클로스는 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해를 푼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미클로스에겐 그동안 아그네스를 떠올리며 직접 쓴 6편의 자작시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읊어줬습니다. 당신, 내 마음을 만지려거든 조심하소서. 조금만 만져도 얼음이 깨질 듯 부서져서 내 비밀스러운 마음이 드러날 테니 고통이 얼어붙어 성애가 되는 곳을 찾으소서. 그러면 당신의 다정한 손길이 녹아내려 내 가슴 속에서 이슬이 될 터이니. 되게 조심스럽고 간절하다, 어떤 이런 의미의 시인 것 같아요. 이 미클로스가 전화를 통해서 바치는 시를 가만히 듣던 아그네스는 한마디 합니다. 날 보러 와줄 수 있어요? 윙크.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미클로스는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은 듯 결의에 찬 한마디를 건넸죠. 제가 건강해져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와우. 명대사처럼. 진짜. 이거 완전 명대사. 네. 삶의 이유가 생겼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왜요? 미클로스가 새벽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있는 병원에까지 가려면 2,500km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악성 결핵을 앓고 있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은 정말 그냥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미클로스는 담당 의사를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고요. 딱 72시간의 외출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렇게 미클로스는 아그네스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여행을 하게 돼요. 뭔가 불안한데. 마침내 두 사람은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72시간의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치, 마지막일 수 있지. 두 사람은 정말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요.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두 사람은 결국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해버립니다. 와,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정이 쉬워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한 1946년 3월의 어느 날, 미클로스와 아그네스는 바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클로스가 아그네스와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새벽마다 시달리던 고열이 사라지고 폐 가운데가 석화된 것 빼고는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이건 뭐 미라클이네요. 네. 사랑의 힘. 이 둘에겐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와, 대박. 이 아이의 이름은요, 피테르 가르도스. 자라서 헝가리의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떨치는데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세상에 발표를 합니다. 보자로도 보자 루스다 키츠 마글라바랏. 키트 különböző színű sejem szalaggal volt átkötve ez a levél, akkurátusan meg volt kötve, és azt mondta, hogy érdekelnek-e ezek téged, és kezdtem mit kezdek. Akkor azt gondoltam, hogy ezért az üzenetért érdemes lenne megírni, vagy megörökíteni ezt az egész története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너무 잘 자라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돼서 부모님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정말 잘 자라줬구나. 이로써 미클로스와 아그네스의 이야기는 운명을 거스른 기적 같은 사랑과 함께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멋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대로 된다. 진짜 미클로스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 떠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낸 로맨스가 희망이 되어 기적을 일으킨 헝가리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해피엔딩이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